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닌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공부를 해 나가는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덜 각박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초중고 어린 학생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좀 더 섬세한 성교육을 해서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대학에 입학할 것인가 혹은 어떤 기업에 취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아 정체성을 찾는 데에도 시간을 할애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디오로 만드는 댓영상 커뮤니티 비글톡에서 당당하고 멋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만드는 비글뉴스! 안녕하세요, 한혜정입니다. 내년 3월 20대 대선이 있습니다. 정당마다 다양한 후보들이 정책들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교육 정책이 있으신가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댓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비슷한 방식의 비대면 수업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근로계약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어떤 게 또 알바하면서 중요한 건 잘 사회의 초년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전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정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과 청년들의 역사의식에 대한 교육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교육에서 저는 대학생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획일화되지 않은 그런 교육 체계인 것 같은데요. 대학별로 전부 교육하는 방식이 비대면 교육 방식이 다른 만큼 정부 차원에서 획일화된 교육 방식을 세워준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교육의 목표가 어떤 대학에 입학할 것인가 혹은 어떤 기업에 취업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혹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아 정체성을 찾는 데에도 시간을 할애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등록금을 인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여가 활동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체능 과목의 활성화나 스포츠 동아리 등 그 국영수 중심에서 때론 해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직도 고교 학생들이 대학 선택 시에 꿈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중시한 수업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서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고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지난 3년을 지켜보면서 수학, 사탐, 과탐 등등 선택 과목별,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이 매우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런 다양한 추가 선택 과목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작 대학 입시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상만 높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혼란을 주지 말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감안한 제도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교육 정책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문이과 학생들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 학생들은 따로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입시를 치르기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페미니즘과 젠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와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면서 포괄적 성교육을 표준안으로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부류의 갈등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지금 정부와 교육계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대하는 부류의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형평성이 다르며 또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성교육을 받아들였던 독일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독일 교육계에서는 그런 모든 교육을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처음부터 그런 성교육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쳐지고 심사숙고해서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건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폐의 가치에 대해 확실한 교육이나 아니면 주식에 대한 확실한 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조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임 대통령께 부탁하고 싶은 교육 정책의 방향 중에서는요,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교육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10조 이상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줄여가지고, 다른 경제를 위해서 쓴다든지, 다른 재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지만 일부 비상식적인 선생님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론적인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기 정권에서의 교육 정책으로는 인성 교육에 좀 중심을 두고 명상을 학과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생한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더 관심이 많고 바라는 바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음 대통령님께 바라는 교육 정책 중에 하나는 초중고 학생들의 개인 봉사 활동 권장 실수 폐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학창 시절과 달리 유세 새 아이들을 보면 봉사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점수가 내신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이 곧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기 대통령님께 교육 부문에서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학창시절 직업체험의 확대입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학생들은 학창시절 그저 공부만을 강요받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과를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대학을 보고 과를 선택하게 되는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중 일부는 결국 적성에 맞지 않는 과에서 하루하루 고통받아가며 펼쳐질 미래에 관해 불안해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전과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말이 쉽지 낱낱이 살펴보면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행동에 이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선 학창시절 직업체험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관찰해봄으로써 자신의 적성이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은 이 활동을 미래 직업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직업 선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가 학원보다 더 좋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에 대한 권위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화 위주의 영어 수업이 생기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말을 영어를 접하고 터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교육 정책 속에서 실제로 수험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부담과 힘듦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일관성이 있는 교육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초중고 어린 학생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좀 더 섬세한 성교육을 해서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학생 입장으로서는 대학교 등록금을 좀 더 절감해서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돈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사회 나가서 진출하면 경제 활동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제 돈 관리 이런 것도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고 경제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식이 아닌 것도 없고 뭐 여신 상품이나 이런 것들 금융 제도에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학생들에서 알고 확실하게 사기 이런 거 당하지 않고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교육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입시 제도부터 직업 교육까지 다양한 방면에서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성교육과 경제교육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구체적이고 섬세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학생 때부터 실질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져 성인이 된 후에는 스스로 어렵지 않게 돈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은 국영수 위주라고 생각하는데 예체능에 대한 학교 교육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급변하는 입시 제도보다는 일관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여러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시험이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역사 교육과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입시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인성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학문적인 공부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시민들의 댓 영상을 살펴본 결과 넓은 시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일상과 밀접한 성, 경제, 그리고 인성 등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고 멋있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글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동영상 뉴스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비글 뉴스의 아나운서 한혜정이었습니다.